4월 18일, 19일 저희 카페에 어제 상한가 친 종목 중에 오늘 또갭 상승을 하면서 아주 초급등을 했죠. 그래서 자, 이 종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은 W 게임즈입니다. W 게임즈인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자, 바닥에서 3만원, 완전 바닥 3만원대에서 매수를 해놓고서 홀딩을 하셔야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몇푼 먹으려고 상 따들어 갔다가 이게 전재산 다 작살 내 먹는 건데, 주식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W게임즈가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오늘 약 115% 정도 올랐는데요. 자, 주식은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나 추천 같은 거, 문자 추천 같은 거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주식 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더군다나 카페에 회비까지 내면서 자, 이런 거를 직장인들이 앉아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거 문자 추천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전재산 다 말아먹습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W게임즈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위기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갭 상승을 쳤다가 거의 상한가까지 올랐다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떨어졌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 3만원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정말로 추천을 해드렸는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기 전에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를 바로 찾으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W게임즈 주가 예측 정보라고 있죠. 자, 아직 바닥이 아닙니다. 자, 2016년도 1월 달에 이 종목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급락을 했잖아요. 자, 급락하고 나서 이 종목은 아직 바닥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분석 시향을 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 종목을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경기선이 무너지면 추가 하락이 올수 있다. 자, 게임주 특성상 이 종목은 고평가 종목 이유로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할때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게임주는 원래 고평가로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매수하실 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강세장입니다. 자, 바닥 매수하신 분은 자, 이제 생명성만 지지하며 홀딩하십시오. 자, 분석 적중입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바닥 분석가 3,000원 대비 85%죠. 바닥 매수자는 기다린 세월을 수익으로 보답받는 날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날입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해서 이 종목이 제가 추천드리기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6월달 여기 아닙니까? 6월달. 자, 이때에 아직 바닥 아니다. 이 종목은 더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뭐 6만원, 7만원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종목이 지금 3만원까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급등했는데 돈 쉽게 벌기 위해서 문자 추천 받거나 아니면은 주식은 한 방이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갭 상승을 치는데 들어갔다가 이게 다 전재산 물리고 패가망신을 하는 건데, 이 종목 오늘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식은 두 가지의 투자법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투자법이라는 건 뭐냐? 주식은 편안하게 바닥주를 사놓고서 앉아가지고, 주식은 바닥주입니다. 무조건 바닥주를 사셔야 돼요. 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자, 그러신 분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그런 종목을 바닥에서 싹쓸이 해서 세월을 기다리시고 시간에 투자를 하시면, 그런 종목은 때가 되면 우리 같은 선수들이 바닥에서 다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추천을 하고,
자, 그런 종목이 기술적으로 반등이 와서 급등을 하게 되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다 매도를 쳐서 큰 수익을 내시는 겁니다. 주식은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장인들이 아는 경우 나는 주식을 전업으로 할 거다.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전문가는 전업 투자 교육을 필히 받으셔야 돼요. 모르시는 분들은 전문가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파인디엔씨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이게 지금 1000%의 수익률 아닙니까? 약두달 걸렸습니다. 바닥주 매수하고 난 다음에 두달 정도 걸린 종목인데, 자, 저를 만나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자, 주식은 이렇게 바닥주를 매수해놓고서 기다리시면 대박이 나는데, 자, 개미들은 대한민국의 사기꾼 카페가 지천에 깔려 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더군다나 무료 추천주 같은 거 받거나 아니면은 카페 회비까지 내면서 나쁜 놈들이 있어요. 빨리빨리 수익을 내줘야 되고, 자기네들 주식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급등주에다가 물량을 태워가지고 급등주 추천하는 오늘 이런 이 WGMG 같은 거, 이런 종목,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자, 저한테 전업 투자를 배우셔서 전업적으로 나는 전문가 영역으로 이제 인생길을 바꾸겠다 이러신 분은 저한테 전문가 교육을 받으십시오. 자, 아래는 100만 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인데요. 자, 100만 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 한번 보십시오. 자, 6월 1일 달서부터 제가 주식 투자를, 원래는 제가 전업이 선물 옵션인데, 자, 주식 카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주식 투자를 이때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00만 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 6월 달에 이렇게 수익 났죠. 자, 6월 24일 날 36,000원 이거 손실 난 거, 요거 딱 하나입니다. 자, 요 날이 바로 유럽 연합, 영국이 유로에서 탈퇴를 한 날, 그날 종합 주가가 엄청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6,000원 손실 보고 그리고 정리했고, 나머지는 단한 번도 이렇게 보시면 손실 난 적이 없습니다. 자, 이거를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메인 공지창에 있습니다. 쭉 읽어 보시고. 주식은 그럼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냐? 직장인들은 싸고 좋은 종목, 사람을 잘 만나서, 진실한 사람, 진정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만나서 바닥주를 사놓고서 그냥 홀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작년 6월 1일서부터 10월 중순까지 4개월 동안 홀딩한 카페의 수익률입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매수한 종목이 굉장히 많죠? 자, 매수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마다 저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어휴, 이렇게 종목을 많이 매수해 놓으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 바닥주는 한번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하면 500%가 오르든 1000%가 오르든 무조건 3년을 오르게 돼 있다. 그러니까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시면 다 이렇게 돈이 되는데 뭐하러 팝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178% 178%.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 신용으로 똑같은 종목을 유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을 신용으로 이렇게 매수로 땡긴 겁니다. 그래서 198%, 186%, 283%. 자, 이렇게 막 터지는 거죠. 자,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 수익률이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냥 쭉 돌려놓고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바닥주를 이렇게 싹쓸이 하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라고요. 자, 이 수익률을 보시려고 하면 저희 카페를 찾아오셔서 어디든지 메인 공지창을 항상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붉은 태양 주식 수익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아까 제이 수익률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 그런 거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죠. 자, 이것은 제가 하고 있는 사업,
뭐 그런 내용인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참고적으로 제가 젊었을 때 건축 사업을 좀 크게 해서 그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자, 주식 카페를 할때 여러분들 피같이 버는 돈을 갖다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물론 투자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을 믿고 투자를 할 것인가? 사람을 잘 만나셔야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깡통을 차지 않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꼭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이 글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